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죠. 그런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내가 가진 뭐 돈을 떠나서 모든 분들에게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어떤 분들에게 필요한지 이유를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분들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선택하지 마세요. 주행거리가 정말 짧거나 출퇴근 정도로 하는데 뭐 하루에 한 10km 정도? 한 달에 뭐 주말을 포함해도 500km 정도를 주행한다? 이렇게 타시는 분들은 1년에 1만 km도 타기 힘듭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예상보다 많아요. 꼭 이런 분들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뭐 남들이 구입한다고 해서 구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유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최소한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 더 비싼데요. 이 500만원 이상을 연비로 뽑는다? 아,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꼭 선택하셔야 되는 네 가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나는 승차감이 중요해. 이런 분들이라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거가 필요하겠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일반 가솔린 차량 대비 좀 더 무거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전기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 배터리의 위치가 예전에는 트렁크 쪽에 있었죠. 최신 차량에서는 이어 시트 바닥 조금 앞쪽에 있는데요. 이 배터리의 용량 자체가 성인 몸무게 한 명 정도의 무게를 차지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륜 기반의 차량이죠. 전륜 기반의 차량이라는 것은 차량 앞쪽에, 그러니까 운전자 위주로 엔진룸 쪽에 가장 무거운 엔진과 관련된 대부분의 부품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륜 차량은 일반적으로 한 7:3, 전륜 쪽이 7, 뒤쪽이 3 정도의 무게 중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이유에서 여러분 차량을 운전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량 자체가 좀 더 앞에가 무겁기 때문에 앞쪽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앞쪽이 무겁다 보니까 모든 설계 부분도 앞쪽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동력도 뒤쪽보다는 앞쪽이 좀 더 강하게 되죠. 하지만 차량의 밸런스를 본다면 무게중심이 앞에 있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조작해도 앞으로 좀 더 쏠리게 되겠죠. 이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차량은 무게중심이 상대적이지만 뒤에 어른 한 명이 앉아있다고 생각한다면 무게 밸런스 자체가 좀 더 좋아지죠. 또한 하이브리드 관련으로 가솔린 차량이 없는 타이어 안쪽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좀 더 강화를 했다는 말이잖아요. 따라서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 차량과 가솔린 차량 중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승차감이 좀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게 중심 자체가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뒤쪽에 좀 더 무게를 실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전륜 차량과 후륜 차량의 차이점을 얘기할 때 승차감, 이건 빠지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후륜 차량의 승차감이 더 좋다는 이유가 바로 차량의 밸런스에 해당되는 무게 중심이 고르게 분배되었을 때 차량의 밸런스, 그리고 차량의 주행 성능도 훨씬 더 좋아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뭐 포르쉐 같은 명차에서는 48:52 이 법칙을 세단뿐만 아니라 SUV에서도 그대로 구현하고 있죠. 자, 승차감은 하이브리드 차량이 좀 더 좋습니다. 두 번째, 하이브리드 차량이 주행 성능 역시도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알고 보신다면 좀 더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내연기관의 전기 모터가 더해진 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량이잖아요. 이 전기 모터를 통해서 가감속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높은 방지턱을 넘어가요. 내연기관 차량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통과하고 엑셀러레이터를 밟아서 방지턱을 넘어가잖아요. 이럴 때 충격이 발생이 되고 차량은 쿵! 그리고 차량이 올라가죠. 그러고 나서 통 하고 떨어지게 되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는 전기 모터가 있기 때문에 이 전기 모터를 위해서 가감속을 줄이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전기 모터를 통해서 충격을 줄이게 된다면 통 하고 부닥쳤을 때 올라가는 현상을 좀 더 줄이게 되고요. 떨어질 때도 빠르게 탈출을 돕기 때문에 상하의 폭을 줄이면서 승차감에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받게 되고요. 또한 차량 거동에서도 이점이 있는데 가령 코너링 같은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돌리잖아요. 차량에서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각 바퀴마다 이 토크를 더하거나 줄일 수 있게 되죠. 가령 차량이 이렇게 돌게 된다면 앞바퀴 초 우측에 가장 많은 힘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코너링이 끝나게 되면 운전자 뒷바퀴 쪽에 가장 많은 부하를 받게 되죠. 이런 경우에 각 바퀴에 힘을 실어서 좀 더 빠르게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주행 기술이 바로 전기 모터를 통해서 구현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행 성능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고급차를 구입하실 때
꼭 따지는 것들이 뭐 승차감 이런 거잖아요. 좋은 승차감을 만드는데 정숙성은 정말 중요한 덕목이에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당연하겠지만 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주행하는 구간에도 계기판을 보시면 EV 같아요. 이 EV는 충전된 배터리를 통해서 전기 모터로 주행하는 구간인데요. EV 모드로 작동한다는 것은 엔진 자체가 가동되지 않고요. 배터리에 충전된 힘으로써 전기 모터를 돌리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주변의 소음이 싹 사라진 것 같은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내연기관 차량에서는 전면 엔진룸에서 넘어오는 소음 자체가 가장 큰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방음을 한다 이런 보통 카울 쪽을 봉하게 되는데 동일한 차량 대비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 모터로 운행하는 구간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고속 구간에서도 전기 모터만 이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시면 좀 더 정숙함을 얻을 수 있죠.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인데요. 네 번째는 어떤 걸까요? 누구나 다 좀 더 안전한 차를 타고 싶죠. 뭐 이거는 혼자 타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가족과 함께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안전, 뭐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고성능 차량을 타시면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죠. 잘 서기 위해서는 제동 시스템이 중요한데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중 제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먼저 구조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보통 전륜 쪽은 최근에는 뭐 대부분의 차량에서 로토 타입의 디스크가 들어가죠.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륜뿐만 아니라 후륜쪽 바퀴에도 이렇게 디스크 로터가 적용됩니다. 아무래도 박열에도 도움이 되죠. 빨리 열을 식혀줄 수 있고요. 제동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데요. 가솔린 차량이 없는 디스크 로터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회생 제동이 있잖아요. 유지보수 또는 관리 관점에서도 디스크나 캘리퍼의 수명 역시 아주 막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좀 더 오래 간다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장점이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여러분 알고 구입하시고요. 그렇다면 단점이 있겠죠.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가장 큰 단점은 어쩌면 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시스템, 보다 높은 연비를 가지고 좀 더 좋은 주행 성능과 제동력, 승차감, 정숙성을 가지고 있지만 평균 내연기관 차량 대비 최소 300부터 500만 이상을 더 주고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내게 중요하다 이런 분들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니야, 나는 뭐 주말에 또는 주중에 나는 근거리 뭐 마트용으로 이용해 또는 출퇴근 거리가 굉장히 짧아 그리고 주말에 거의 이동을 안 한다 이런 분들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꼭 고집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하이브리드 차량의 장점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알고 선택하신다면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전자제어 서스펜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건 이미 이전 영상에서 고민수 반장님과 세부적으로 알려드렸죠.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단지 승차감만 좋아지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고속 주행할 때도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좌우의 요동을 줄여주죠. 따라서 고속으로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시면서 좀 더 즐겁게 운전할 때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안정적인 거동까지도 도와주게 됩니다. 이 얘기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로 꾹 격려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